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은혜스럽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 바쁘셨죠? 참 그 하루 종일 참 지내시면서 참 바쁜 생활을 또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그 예언 문제를 좀 다룰 텐데 여러분 좀 바쁘게 지내셨지만은 또 아마 어떤 분은 아마 급하게 직장에 다녀와서 또 배가 고프니까 좀 식사를 좀 하시고 있을 텐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좋은 일이 없으길 바랍니다. 그저 마음은 원이라서 바쁜 시간에 이렇게 빨리 달려왔는데 육신이 약해서 눈이 감기는 일이 없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같이 연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렇게 모래사장에 가면 사람들이 글씨를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나는 누굴 사랑한다 하고 이렇게 하트표를 그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생긴 것일까요? 아닙니다. 누군가는 거기에 그것을 써놓았습니다. 계획하고 거기에 이제 자기 이름과 어떤 표시를 사겨놓은 것이죠. 이것을 우연히 생겼다고 볼 수가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모래사장에 이렇게 멋있는 예수님의 그 조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생길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누가 계획해서 설계해서 디자인해서 만들어 놓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우스 다코타에 가면 마운트 러시모어가 있죠. 여러분 거기에 가면 이렇게 지성적으로 디자인을 한 조각품들이 있는데 이것은 역대 대통령들입니다. 워싱턴과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 링컨 같은 그런 대통령의 얼굴들이 이 바위에 잘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누가 계획해서 돈을 들여서 어떤 예술가들이 조각해서 만들어 놓은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꽃을 볼 때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성적으로 디자인한 작품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빛깔과 섬세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저렇게 작품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저것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운 러시모어에 있는 그 대통령 상들이 분명히 계획해서 어떤 사람들이 조각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꽃이 진화되었다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계획적입니다. 분명히 누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질서가 있는 분이고 디자인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렇고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진리 어떻게 믿고 어떻게 구원받고 또 어떻게 해야 하며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계획과 정확한 디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마음대로 우리의 나름대로 우리의 텀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In His term, in His condition, in His commandment 그러죠. 그분의 계명과 그분의 조건과 그분의 요구대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천사들도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합니까? 그렇죠? 천사에도 천사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 때 50부장, 그렇죠? 100부장, 1000부장 그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도 순서가 있습니다. 24반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순서를 따라서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 우주의 질서를 말하면서 또 주님의 사역을 말하면서 바퀴 안에 바퀴가 돌아가는 것 같다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계획해서 일을 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체 속에 이와 같은 모양의 유전인자 DNA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DNA가 말이죠. 그 안에 3 billion, 그러니까 우리 한국 숫자로 30억 개 종류의 generic information, 다시 말해서 유전적인 information을 가지고 있습니다. 30억. 이건 도서관도 어마어마한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이 유전인자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생긴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랍고 기가 막히게 신묘막지하게 창조하신 창조물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너무 정확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되고 설계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순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제가 이제 시작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 죄값을 대신 치루시고 그 피로 나를 사시고 내 죄를 용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자. 그렇게만 이해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인포메이션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고 내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은 학교에 가서 교과서를 공부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내 죄를 사하신 그 사실을 받아들일 뿐더러 그 다음부터 예수님 자체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씻으시고 내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너 간음하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간음치 않을 수 있는 성품을 성령으로 주십시오. 그게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너 앞으로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겠다. 이건 내가 너에게 준 음식이 아니야. 음식을 바꿔라. 내가 너에게 준 음식은 이런 것이야. 알겠습니다. 그게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오해하고 있어요. 또 아니다. 너 그거는 나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하지 말아라. 주님 내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내가 아내를 구박하느냐. 너 왜 남편에게 그렇게 매일 바가지를 긁어서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주느냐. 하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저 용서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예수를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나의 순종과 기꺼이 주님께 나아가는 나의 헌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속이게 하지 마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내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짜 복음인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두 성경이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갈 바 알지 못할 때 나가라. 왜 나가라? 이곳은 우상의 땅이야. 여기 있으면 너와 내 가족들이 앞으로 여기서 망할 것이다. 왜? 그 나쁜 영향 때문에 나가라. 어디로 갈까요? 그냥 나가 일단. 그 길은 내가 인도할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나가니라. 그게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한 이상한 오해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살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예수는 믿고 그거는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지 마음으로 인정치 않습니다. 여러분 부인한테 여보 나 당신 참 사랑해. 그리고 가서 다른 여자하고 놀고 간음하면 말은 인정하죠. 자기 아내인가 아내 아닌가 자기 아내지. 자기 부인 아니에요. 법적인 아내지. 그런데 행동은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기 부인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전체를 받는 것인데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요구, 예수님의 조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아니죠. 제 말이 맞습니까?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야, 여러분 참 어떤 때 보면 참 이상해요. 제가 이제 뭘 가리켜서 이거 주님의 뜻이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아유 참 목사님은 좀 안 만났으면 좋을 뻔했어요. 목사님 만나고 얘기 드리니까 마음에 그게 맞으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안 할 수는 없고 또 하려니 힘들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부담돼서 차라리 제가 다 정말 늙어서
정말 세상에서 살거 해볼 거다 해보고 재미볼 거다 보고 돈도 벌어놓고 나중에 늙어서 할수 없을 때 그때 목사님 만났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미리 만나서 내가 세상 재미 다 버리고 돈도 못 벌고 큰일 났다고 그런 정말 그렇게 솔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물론 조금 뭐좀 웃음에 섞인 얘기도 한 얘기지만 그런 마음에 그 진심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 조건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뭘 요구하실 때 우리를 그 우상과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뭐 하지 마라 이거 하라 하신 것이지. 아니 주님이 뭐 여러분들 뭐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하세요? 너 이거 우상 버려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라. 그거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안 하면 그 죄와 그 우상에서 그 불순종에서 우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이걸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명령하죠. 이거 하라고 하죠. 그 아이들이 처음에 싫죠. 엄마, 아빠 잔소리하지 마. 제가 그래서요, 옛날에. 제가 외아들이거든요. 제가 집에서 왕이죠. 어머니, 아버지가 잔소리하는 게 싫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철이 들어서 보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으면 내 습관이 훨씬 더 아름다웠을 때 하는 그런 후회가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인간 부모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왜 명령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똑바로 이해하십시다. 예? 우리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인체 속에 유전 인자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주님의 정확한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딘 캐년 박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1980년도와 1990년도 초기까지 미국에서 이분은 바이오 케미스트, 이 생화학자예요. 생화학 분야에서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유명한 과학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생명의 기원의 연구란 책을 썼는데 그 이름이 The Life's Origin Predestinated.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애의 원래 기원은 미리 예정된 것이다. 그렇게 썼는데 이 얘기가 성서적 같지만 그렇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원래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이건 진화론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진화됐는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더 나은 것, for the better, for the 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 점점 나아지려고 애쓰다 보니까 점점 좋아져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풀어나가는 책이었어요. 생화학적인 관점에서. 근데 그런 책을 써서 이게 제그 말에 의하면 natural selections, 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 자연적인 natural selection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인간이 된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풀었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참 정직한 과학자였어요. 그렇게 믿다가 그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하고 질문했는데 그 질문, 아주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질문 한마디를 듣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이분이. 근데 여러분, 과학자가요, 양심적이고 정직한 사람이 진짜 과학자예요. 이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잖아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과학을 공부해도 진짜를 발견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싹꾼들이죠. 여러분 목사 가운데도 싹꾼들이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싹꾼들이 있어요. 성경에 싹꾼이 있다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람은 싹꾼 이 박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한 학생이 이제 질문했는데 무슨 질문을 했는가? 아주 단순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박사님. 그렇다면 제일 처음에 그 엄청난 DNA의 유전 인자의 인포메이션을 가진 제일 첫 번째 생긴 오리지널 세포가 디자인 없이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거기에 막 막혀버렸어요. 좀더 나은 것에 있어서 내추럴 셀렉션에 있어서 점점 발전했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 생긴 것부터도 엄청난 DNA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딱 생겼어야 되는데 없는 데서 그 엄청난 인포메이션이 갑자기 생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제일 처음 오리지널 세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거기 막혀버렸어요. 이 엄청난 박사가. 세계적인 이 생화학 박사가. 이 집에 들어가서 고민하고 생각을 해도 이게 풀리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루는 무릎을 다 꿇고 이렇게 말했대요. 신이시여.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신이시여. 아무리 봐도 나와 이 세상의 모든 세포는
당신께서 만드신 것 같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좀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첫 번 기도했대요. 그 다음부터 그가 소개를 받아서 성경을 연구한다면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디자인에 의해서 계획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디자인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살아야 되고, 하늘을 가서 영원히 사는 것도 그냥 얼렁뚱땅 슥싹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 얼렁뚱땅 하는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저 그냥 봐줘서, 그냥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자기 친구 가서 날 봐줘, 아 그래 난 이 뒤로 들어와, 뒷문으로 슬쩍 들어가고, 이런 거 하나님은 없으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늘에 천만 천사가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슬쩍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렇죠? 우리 그걸 분명히 이해하고 지나가십니다. 세포의 기본 요소인 프로틴이 있어요. 이 프로틴이 단백질이죠.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미노에시드, 아미노산이에요. 참 근데 재밌는데 이 아미노산들은 말이죠, 정확한 고리들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단백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각 세포 속에, 그런데 우리 세포마다 이 아미노산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있어요. 참 놀랍죠? 예? 그런데 보세요. 이 아미노산이 이렇게 전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그 정확한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미노산이 아무리 많아도 단백질로 되지가 않아요. 여기에 순서가 하나만 바뀌어져도 안 돼요, 단백질이. 어떻게 이렇게 심묘막측한 것이 조물주의 지혜와 디자인 없이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자, 이제부터 우리 본론에 들어갑시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말씀하기를, 또 내가 어리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무엇이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무엇으로 교육하기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며? 온전케 하며, 모든 일에 완전케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경대로만, 마지막 여자의 남은 무리는 성경대로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시편 119장 105절과 106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 성경은 우리의 빛이에요. 성경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들이 참 신자고, 그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이 진짜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안 하고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떤 때 주님의 명령과 내 생활이 걸리면 아 살짝 돌아가서 내 뜻대로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마지막 교인들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제 여기 이제 여자의 남은 무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중인데, 그들은 성경대로만 믿는 교회입니다. 자, 요즘에 교회가 많아요. 그렇죠? 참 뭐 가는 곳마다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이건 한국에 있는 한 교회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참 교회들 많아요. 중국에 가도 교회가 많아요, 요즘에. 예? 사람들이 교회 많이 오고 정말 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남은 무리는 그 안에 따로 있어요.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옛날 유대인 가운데서 대다수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들이 성경이 있고 예언이 있고 성소 제도가 있어서도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셨을 때 대다수가 거절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잘 봐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6절부터 29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피라시고 끝내 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다시 말해서 이 지구상에 오늘날 교회들의 남은 자들이 없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비행기가 가는데 비행기가 천둥번개를 맞아서 떨어져서 파괴돼서 다 사람들이 죽었어야 할 텐데 기가 막히게 비행기가 정확하게 랜딩을 해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왜 사냐면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아직 죽지 말아야 할 의인이 한명 타고 있어요. 그 의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악인들을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제가 괜히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와서 다 없어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나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받는가 보세요. 이거 제가 괜히 한 얘기 아니라 제가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얘기예요. 침례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침례 요한은 바른 말 하다가 목 잘려 죽음을 당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합 왕 집에 왕궁에 엘리야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 시골 사람이 그냥 이 군대가 다 같이 서 있는데 그냥 이러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들어가니까 오, 당신 누구요? 가면 물을 새가 넘치 크 들어가서 아왕 앞에 딱 서서 당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어떤 데 두려워요, 솔직히. 어떤 데 조심해야 되고 두려움 생기고 그러는데, 어떤 데 엘리야 생각을 하고 침례 요한 생각해 보면, 야, 이 그분들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면, 정말 순수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을 그저 어떻게 비유 맞춰서 지금 당장 괜찮게 하는 것보다 앞으로 오는 영생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바른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주의 종이에요. 전그일 위해서 항상 주 앞에 기도해요. 난 사람 보지 말게 해달라고, 주 앞에. 사람 보고. 전 그래서 대중적인 인기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거 쉽습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할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가르치면 대중적인 인기가 안 생겨요. 그러나 저는 그 길이 더 기쁜 길입니다. 그 길이 더 좋은 길입니다. 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최고니까. 제가 앞으로 심판대에서 앞에 설때뭐 사람들 뭐 증인대로 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심판 받을 텐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들은 불을 내리셔야 될 텐데 아직도 살려드리는 것은 그 교회들의 한두 명 아니면 몇 명의 의인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로마서 11장 5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누가 있다고요?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옛날도 그렇지만 항상 이 세상에는 모든 세대마다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남은 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천이니 만이니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얘기하고 우리 보고 극단이라고 얘기하고 지나치다고 얘기할지라도 주의 성경 말씀대로만 따라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같이 공부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계시를 보면서 그는 남은 자가 있을 것을 보고 성경에 기록해 두었어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말하기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용이 어디 서 있어요? 바닷물과 육지 사이인 해변가에 서 있어요. 이게 뭔줄 아세요? 옛날 유럽에서 말이죠. 그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럽에서 자기의 부하들이 많은 그 유럽에서 자기 마음대로 교황권을 통해서 핍박을 하다가 이제 그들이 미국으로 도망을 치니까 미국에 와서 씩씩거리면서 미국으로 도망간 여자의 남은 무리를 잡으려고 애쓰는 광경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것이에요. 근데 여자의 남은 무리가 있을 것을 말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못 박아 놓았다고 말해요. 자,
하나님의 참교회 식별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여자의 남은 교회,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만 믿는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제일 첫 번째로 예수의 증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증거를 보면 요한계시록 1장 2절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게 예수의 증거 아니에요?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다시 말해서 이 예수의 증거를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해 놓았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이 중요한 예수의 증거를 이해하는 자들이 마지막 시대 여자의 남은 교회라 그랬는데 요즘에 교회에서 뭐라 그래? 요한계시록 아 그거 다 봉함된 책이야. 다 이해하지 못해. 닫아라. 어떤 목사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런 목사는 저렇게 해석하니까 그거 어렵다. 너희들 이해할 수 없으니까 다 닫아라. 닫힌 책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참 전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이상해요. 아니 그렇다면 뭐하러 이 성경 가운데 예?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냐 말이에요. 이거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럼 무슨 거짓말 하셨냐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읽고 듣고 지키라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예수의 증거, 이 예수의 증거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를 말이 많다. 그러지만 할 수가 없다. 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나 그러므로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실 것이라. 여러분 예수의 증거는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점점 계시의 은혜로 점점 더 깊이 나아가게 돼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 주님의 계시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 보십시다.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물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이 있더라. 그런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이게 여자의 남은 무리에 대한 설명인데 한번 보세요. 우리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 여자의 남은 무리. 그러면 원래 그 여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오리는 사슴의 남은 무리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말이 안 되죠. 고양이는 개의 남은 무리다. 맞습니까? 안 되죠. 지금의 개가 원래 오리지널 개의 남은 무리죠. 그래서 남은 무리는 원래 오리지널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저 그 잔재가 남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오리지널이 누구고 뭐냐 말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여자의 남은 무리는 여자가 누군가를 알아야죠. 근데 그 여자가 누군가를 설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여자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이렇게 정결한 옷을 입고 있는 정결한 처녀인데 이 여자의 면류관에 별이 12개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말하기를 이 1장 마지막 절을 보면 별은 하나님의 종, 기별자들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열두 별은 열두 사도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열두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생긴 이제 교회인데 이 여자는 음녀와 반대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대조의 책이에요. The Book of Contrast죠. 대조의 책인데 그러니까 음녀가 있으면 정결한 처녀가 있어요. 용이 있으면 양이 있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 불탈 이 지구가 있는 것이에요. 지옥이 있으면 하늘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귀가 있고 예수가 있고 그렇죠?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고 이렇게 해서 대조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기록해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을 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음녀가 있는데 음녀는 그의 그 금잔에 포도주를 가지고 있고 이 음행의 포도주로 이 세상의 임금들과 사람들을 취하게 하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고 잘못된 교리예요. 잘못된 복음. 그 잘못된 복음과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먹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취하죠. 여러분, DUI가 뭐예요? DUI. Driving under intoxication. 술 취해서 운전한다고 말이죠. 그 DUI 딱 뒤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술 사람들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술 취해 살아요. 술 취하면 어때요? 술 취하면.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불어보라 그러죠? 이렇게. 예? 불어보면 거기에 이제 농도가 나오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앉아가지고 한 5분만 대화하면 여러분들이 술에 취한 농도가 10%인지 20%인지 50%인지 금방 알아요. 여러분들이 입에서 후 불게 하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취해 있는지.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은 다 취해 있는 분들이에요. 무엇에? 잘못된 교리에 취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후 불고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줄을 딱 끌고 걸어가보라 해요. 여러분 또 어떻게 하죠? 코를 이렇게 코를 이렇게 잡고 여러분 코를 딱 잡고 이렇게 걸어가 보세요. 이렇게 아니면 귀를 잡고 걸어가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나 아니면 이렇게 코 잡고 걸어가 보세요. 그럼 어떻게 이게 안 되죠? 비틀거리고 취해서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안 믿고 사람이 지어내거나 가르친 것을 믿고 거의 취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비틀비틀 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음녀의 영향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기독교회가 내려오다가 중세기쯤에 가서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1260년 기간이라고 해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 기간 동안에 이교의 잘못된 오류의 가르침을 들여다가 기독교의 성경의 가르침과 섞어서 짬뽕을 해놨어요. 순수한 포도즙에다가 물을 섞어서 놔둬보세요. 발효되면 뭐가 됩니까? 술이 돼요. 시작은 포도즙이요. 근데 잘못될 걸 섞여서 술을 만들어 놨어요. 시작은 성경 참 진리인데 거기다가 잘못된 오류를 갖다가 섞어 놔서 술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마시고 교회에서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이 음료에서 나와야 돼요. 여자의 남은 무리는 그 음료의 가르침에서 바벨론의 포도에서 나와야 사는 것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처녀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해요? 달을 밟고 서 있어요. 이 정결한 처녀가 있는데 여기에 이 열두 별이 있는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뒤에는 햇빛이 비쳐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 열두 별의 면류관은 열두 사도의 예수님의 직접적인 똑바른 성경 교리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의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어요. 뒤에서 햇빛을 비치기 때문에 환하잖아요. 후광이 환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어요. 어둠이 거기는 없어요. 햇볕을 입고 서 있으니까 이 교회가. 그 다음에 이 발은 이 달을 밟고 있는데 달은 뭐예요? 달은 그림자예요. 달은 뭐냐면 햇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성품을 반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나는 그 교회 장로 때문에 교회 안 나갑니다. 나는 저 교회가 저게 하나님 저런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면 나는 안 나갑니다. 그런 사람들 제가 자주 만나요. 그러면 그 뭘 반사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교회는 반드시 예수의 성품을 반사하는 달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의 달은 그림자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그림자로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절기 지키는 거. 그렇죠? 또 성소제도, 제사제도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양 잡아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갑니까? 아니죠. 더 이상 필요 없죠. 왜요? 그것은 의문의 율법이었어요. 그것은 앞으로 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상징해지는 예증이었어요. 실제가 온 다음에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또 절기,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그 시간에 양을 잡는 시간에 정확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미리 지킨 것이 오실 메시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무교절 그렇죠? 죄 없는 예수님의 생활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요제절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날을 상징하는 것이죠. 첫 열매를 흔들었지 않습니까? 오순절 뭐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한 미리 상징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지금 더 이상 절기 지키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달이에요, 달. 달은 미리 오실 햇빛인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반사하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서 있는데 뒤에 햇빛이 비쳐요. 예수님의 메시아의 가르침과 구약의 가르침과 신약의 가르침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후광과 함께 열두 사도의 가르침에 단단히 서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에서요.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해요? 사도교회 초대교회가 오리지널 교회예요. 그 가르침과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서 그대로 남아있는 후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여자의 남은 물이라 한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2절 6절에 말하기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함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런데 말이죠. 이 여인이 누굴 낳았습니까? 이 여인은 교회죠. 누굴 낳아요? 예수님을 낳았단 말이에요. 왜 이 여인은, 이 아들은 누구냐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분은 예수님 아니에요? 이건 시편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교회가 낳았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 교회에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여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이 교회가 예수님을 지금 분만하는데 예? 산부인과 의사가 와요. 아이를 낳는데 받아주려고 오는데 보니까 붉은 용 마귀가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실제 그랬어요? 실제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와가지고 예,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이게 무슨, 전부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야? 헤롯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오라고. 아, 너희가 발견하면 나한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할 것이라. 그게 뭐예요? 가서 죽이려고. 그렇죠? 그러므로 실제 마귀가 했지만 누굴 통해서? 자기 부하를 통해서, 자기 부하 이 땅에 있는 유대교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붉은 용인 사탄 마귀가 한 것이나 이 땅에 있는 자기가 컨트롤하는 자기 부하들을 통해서 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마귀 부하가 많을까요? 예수님 부하가 많을까요? 마귀 부하가 많을까요? 여러분, 상대가 안 되겠죠, 그 숫자가. 여러분, 제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에 있는 주님의 종들 되도록 하십시다. 예? 정말 그거 위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 좋은 짓을 하면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 신묘 막차게 만든 우리가 마귀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 세상에 그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야, 자, 그런데 그래서 말이죠.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닭쪽 덩개가 지붕 쳐다본다.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33년 반 동안 마귀가 막 예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데 진짜 마귀가 내려와서 칼로 예수를 죽이면 안 돼. 그거는 이 대쟁투의 선과학의 대쟁투에서 그건 파울이에요. 그건 반칙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직접 내려와서 이렇게 안 하세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천사의 보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마귀도 자기 부활 통해서, 악령들의 영향을 통해서. 그러나 마귀가 직접 내려서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걸 강요할 수 없는, 하나님도 강요치 않으시고 마귀도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와 마귀의 싸움은 실제 어디의 싸움인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서의 싸움이에요. 그게 최고의 대쟁투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예수를 나갔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애를 쓰고 특별히 예수님을 범죄케 하려고 죄를 짓게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다가 아버지의 계명을 범하고 죄를 지셨다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오! 하나님 이제 예수 내 거죠? 꼼짝없이 하나님이 예수를 마귀한테 줘야 돼요. 이 놀라운 신학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오셔서 그냥 쉽게 사시다가 그냥 사랑만 베푸시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냥 돌아가셨지. 또 여러분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잠자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영혼이 싹 빠져나간다. 영혼은 안 죽는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완전히 없애는 말이에요. 그건 큰 오류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영혼은 안 죽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혼은 그러면 육신만 고통을 받고 영혼은 싹 빠져나가셨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막 소리 지르시고 돌아가 영혼이 돌아가시다. 운명하시다. 그럼 그건 성령 말씀이 가짜네. 그러면 예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네요. 육신만 고통당하고 없어지고 진짜 예수는 여기서 싹 빠져나와서 그럼 하늘 가셨네. 그게 무슨 고통이요? 예수의 고통은 진짜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멸망의 지옥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없이 정말 죽어가는 그 쓰라린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그걸 없애버리는 얘기가 세상에 어딨냐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바벨론의 포도주예요. 영혼이 지금 뭐 지옥이 있다 연옥이 있다 무슨 뭐 또 뭐 영혼이 싹 빠져나와서 천당 간다 지옥 간다 이거 다 바벨론의 포도주예요. 잘못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틀거리죠. 그거 모르고 제가 한 번은 말이죠. 제가 식하고 있을 때 어떤 부인들이 모인 성경 공부 클럽이 있었는데 저보고 오라 그래서 가르쳐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이제 계속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한번 가니까 거기에 있는 한 부인이 그 여성 선교회 그 책임자인데 부인이 저한테 한 얘기가 아 목사님 오늘은요 특별히 제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공부 시작해 주시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아버님이 어디 계시고 무엇 하시는 분이신데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참 난처하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분명히 지금 연옥에서 지금 고통 나와 계실 텐데 기도해 주셔야 저희 아버님이 거기서 빨리 좀 기간을 줄여서 천당 갔을 텐데 목사님 같은 분이 기도해 주시면 아마 저희 아버님이 저 연옥에서 타는 기간이 한 50년은 줄어들 거예요. 좀 기도해 주세요. 참 제가 난처해서 제가 그때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근데 그 부인이 정말 진실한 사람이에요. 전 알아요. 여러분 천주교인들 가운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여러분 아세요? 개신교인들보다 훨씬 훌륭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천주교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라고 막 이러죠. 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의 참 백성들이 그 속에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미혹당해서 몰라서 포도 이 잘못된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려서 그렇지 몰라서 그래요. 그 마음들은 진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만나서 알아요. 근데 그 참 답답해요 여러분. 에? 그렇게 가르치고 믿었으니 그 어떻게 그러니 어떻게 잘 때릴 거 아니에요. 아유 우리 아버지는 지옥에서 저 연옥에서 팍팍 끓는데 고통당하는데 나만 편히 살 수 있나 그거 잘 수 있겠어요. 그가 마음이 아파서 그런 엉터리 때문에 그렇게 산 사람 고생시키잖아요. 이런 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못된 포도주들이에요. 이거 빨리 없애줘야 돼요. 여러분 개신교 안에도 얼마나 잘못된 오류를 믿는 게 많은 줄 아세요? 이거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싹 올라가시니까 승천에 올라가시니까 마귀가 놓쳤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 죄를 한 번도 안 지셨어요. 왜? 성령이 충만하고 아버지께 항상 굴복한 생활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시죠. 교회를 그 다음부터 분풀이를 어디다 해요? 분풀이를 교회에다가 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래서 핍박이 시작되는데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요. 거기 예비한 곳이 있어요. 이것을 광야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이제부터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오 마귀는 말이죠. 천사의 3분의 1을 타락시킨 마귀는 말이죠. 이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계속 애를 쓰다가 예수님을 놓쳤어요. 이 마귀는 천사의 3분의 1을 이 땅에 타락시켜서 데리고 내온 악령의 두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서 잠깐 피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시관을 씌우고 고통을 주었으나 예수님은 거기서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믿음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베푸심으로 그래서 마귀는 졌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로 마귀가 패배자가 되었어요. 그 십자의 사랑을 보고 온 하늘과 천사들과 사람들이 마귀가 악랄하고 하나님이 옳구나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다음에 마귀가 화가 나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하늘이 승리했으니까.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느니라. 오,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 하늘은 마귀에 대한 동정의 끈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야, 마귀의 그 진정이 다 폭로돼 버렸어요. 그때 이 마귀는 화가 나서 이제부터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말씀하기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또 여기 보면 그 여자가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이건 1260일과 한때 두때 반때는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도망가서 피신해 살고 있는 그 형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핍박이 시작되었으니까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여자의 남은 무리의 원래 조상교회는 초대교회 사도교회예요. 그 이후부터 남은 자들이 계속 유지되어 와요. 초대교회의 후손인 광야 첫 번째 후손이 광야교회인데 이 광야교회가 1260일 동안 그렇죠? 또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피해서 그게 무슨 뜻인가 좀 보십시다. 때는 한때는 1년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one time 그건 영어로 옛날 앵글로색슨 그 언어로 옛날엔 one time 하면 그게 one year. time, times and a half time.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 그거는 one year two year and half a year. 그럼 합하면 3년 반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옛날 말이 옛날 고어예요. 근데 다니엘 11장 13절에 보면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그래서 한 때는 한 해가 one year와 one time은 같은 뜻인 것을 성경이 해석해 놓았어요. 또 보십시다. 예언 기간에서 1일 하루는 1년이라고 말했어요. 요 에스겔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얼마라고요? 1년이냐. 민수기 14장 34절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의 기간적인 예언을 볼 때 하루는 1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6년입니까?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거는 예언적인 기간이 아니니까. 예언적인 기간적인 해석을 할 때만 하루는 얼마라고요? 1년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고 그것은 42달이고 그것은 1260일인데 왜? 성경에서 한 달은 30일이고 1년은 360일이에요. 성경의 캘린더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1260일인데 곧 1260년의 기간을 예언해 주시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260년 동안의 핍박 기간인데 이것은 이 세계 역사 책도 말하기를 중세기의 핍박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Dark Ages, 암흑 시대라고 말을 하죠. 이 암흑 시대, 중세계 종교 핍박 시대가 1260년이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저는요, 어떤 교단이나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어떤 잘못된 시스템과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지, 저는 어떤 무슨 교파나 누굴 치고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538년도 서기, 538년도 AD에 그때는 여러분 로마에 있던 기독교의 로마의 교회의 감독이 교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황권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서방교회예요. 옛날에 중세기에는 한 교회밖에 기독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로만 철치도 로마 교회였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의 감독이 교황, 포브 교황이 되어서 교회를 다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많은 교회가 우리의 지도자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반대하고 그거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교황권이 핍박해서 없애고 죽여버렸어요. 그 사건이 1260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시작이 538년이고 끝나는 것이 1798년도예요. 다시 말해서 이 나폴레옹의 혁명정부의 세력인 그 밑에는 버티어 장군이 교황청 바티칸에 가서
피우스 6세를 붙잡아서 말에 태워서 불란스로 데려가서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일시 중단되었어요. 그 기간을 1260년 동안의 핍박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광야 교회 시대다. 이것은 원래 초대교회에서부터 순수한 성경 진리를 그대로 전수하고 유지하려고 하다가 핍박받으면서 유리하면서 고생한 기간이 1260년 기간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538년 AD에 이 사건을 말할 때 기독교의 역사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제3권 327페이지에 말하기를 로마 교회의 감독 비질리우스가 538년도에 저스티니안 로마 황제의 인준으로 벨리사리우스 로마 장군의 보호 아래 교황의 보좌에 오르게 되었다. 로마 교회 감독이 교황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보좌에 오른 해가 538년도라고 역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1260년 동안 왈덴스인들과 알비젠스인들과 또는 사도들의 진리를 고수하는 참된 신자들이 그 핍박에 피해서 산속으로 피신해 살면서 진리를 사수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1798년도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는 엔사이클로피디아 아메리카나, 이 아메리카나 대백과사전 1941년도 판에 설명하기를 1798년도에 불란서 혁명 정부의 버티어 장군은 로마에 들어가 교황권의 정부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였다. 교황 피우스 6세는 불란서 감옥으로 끌려가 같은 해 옥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가 정확해요. 이 해의 기간이 1260년 동안 교회가 쫓기고 쫓기면서 많이 맞아 죽고 화형당하고 칼에 맞아 죽고 짐승의 밥이 되면서 고생하고 순교당한 그래서 5천만 명 내지 1억 명의 순교자를 낸 1260년 동안의 광야의 시대인데 그 광야 교회가 초대교회의 남은 교회였다고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핍박한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쫓겨서 도망다니던 교회가 남은 교회였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보십시다. 광야 교회의 기간인 1260년에 대한 예언은 성경에 7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7은 완전 숫자죠. 이 기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 깨닫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7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해 주었는데 다니엘 7장 25절에 여러분 이 성도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교황에게 붙임 바 되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지낼 것이라. 오, 이 교황은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왜 이 땅에 있는 성전에 있는 내가 이 지구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법을 때와 법을 어떻게 해요? 예? 계명까지 뜯어고치는 그런 고난이 있다라고 하면서 1260년 동안 성도를 괴롭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다니엘 12장 7절에도 어떻게 해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랬어요. 1260년 동안 성도가 괴롭힘 당할 것을 또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1장 2절과 3절에 세 번째, 네 번째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교회를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옛날 중세기 때 성경을 만들 읽게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이 이 두 증인이 뭐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에요. 두 증인을 1260년 동안 핍박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이에요. 아까 읽은 계시록 12장에 있는 또 두 번 1260일과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서 또 언급되어 있어요. 또 한 번 더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가면은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얼마 동안이요?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것은 교황권의 세력이 42달 1260년 동안 세력을 바랄 것에 대해서 설명한 건 아니에요. 7번 말씀해서 7번. 이래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래도. 광야교회 기간인 1260년에 대한 예언은 성경에 7번이나 기록되었는데 구약에 2번, 신약에 5번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이 중간 기간인 중세기 핍박 시대를 다룬 다니엘 7장의 1260년간의 예언에 대해서 예수께서 언급하실 때 이렇게 말했어요. Those days, 그 뭐예요? 복수 아니에요? 그날들이라는 표현으로 세 번이나 언급했어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오, 마태복음 24장 22절 29절이죠.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므로 중세기 환란이 끝나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처럼 변하고 별이 떨어지는 그 이상한 천연 그 징조들이 미국에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날들이라고 해서 1260년 기간의 중세기의 핍박 기간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교회가 많아요. 예? 그러나 이 교회의 힘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성경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고 그 열두 사도의 가르침대로 유지하며 살려고 했던 남은 무리들이 이렇게 핍박당해 죽었느냐 말이에요. 그 피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천만 명의 피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돈을 주고 권세를 주면서 타협시키려고 했지만은 정결한 교회는 타협하지 않고 순교당해 죽어간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시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게 끌려가서 감옥에서 옥사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했습니까? 이것이 중세의 역사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성경대로 믿는 남은 교회가 당하고 주의 말씀과 진리를 옹호해온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너무 편하게 살고 그렇게 그들이 생명을 바쳐서 고수한 진리를 그저 그냥 버리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기 편리를 위해 살아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이단의 이름으로 고깔을 씌워서 화형대에 불을 질러서 그들을 불로 태워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저 체코 공화국에 갔을 때 제가 허스가 옛날에 설교했던 그 교회를 보면서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허스의 동상이 있어요. 요한 허스는 정말 이 종교 개척자의 선구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는 이 정말 이 화형대에 서서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성경 진리를 높였어요. 그는 장렬하게 죽었어요. 이것이 여자의 남은 물이요. 이것이 중세의 핍박인데 1415년 7월 6일자에 그는 장엄하게 그는 순교당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의 후예예요. 그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핍박했어요. 그러면 핍박하는 자는 주의 교회가 아니고 핍박당하는 소수가 주의 남은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이유가 이런 의문이 생기죠. 자, 하나님께서 왜이 광야교회의 핍박 기간을 허락하셨는가? 아니, 왜 교회가 그렇게 모진 고통을 1260년 동안 당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핍박 기간 동안에 참된 그리스도 교회의 정신과 진리를 순교자들의 피로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가를 주님께서 아시지만 모든 사람이 볼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참된 증인들의 피로 진리를 인치기 위해서 그 환난과 핍박을 허용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조금 있으면 핍박이 와요? 여러분 믿으세요? 성경에 앞으로 핍박이 온다 그랬습니까? 근데 핍박이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 참 제가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핍박한 건 별로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잘못 믿는 사람들이 진짜 잘 믿는 사람이 핍박한 것이 그게 핍박이지. 성경 연구해 보세요. 중세기 1260년 동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짜 잘못 믿는 사람들이 진짜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죽이는 것이 핍박이었어요. 앞으로도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죽일 거예요, 앞으로. 그게 핍박이에요. 예? 잘못된 바벨론 세력이 여자의 남은 무리를 핍박해서 죽이는 것이 마지막 핍박. 그게 짐승의 표 환란이에요. 옛날에 그 핍박을 오게 함으로 교회를 정결케 하셨어요. 진짜로 믿는 사람은 목숨을 내걸고 믿고 자기 재산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냥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두 번째, 이 기간 동안의 핍박과 투쟁을 통하여서 말이죠. 진짜 성경이 보존되고 가짜 성경 사본들과 거짓 진리의 책들을 폭로하시기 위해서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1260년 동안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갈라졌어요. 서방교회에서는요, 성경에 있는 사본들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내용들을 고치고요, 단어도 고치고, 그래서 가짜 사본들을 자꾸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진짜 성경, 옛날 진짜 사본들을 동쪽에 있는 교회는 계속 간수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핍박 시대가 없었으면은 성경, 우리가 가진 성경의 올바른 이런 진짜 아주 보수적인 번역인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그런 성경이 없어질 뻔했어요. 그러나 핍박 통화를 통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성경을 끼고 그걸 보존해왔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위해서도 가짜 진리들 책들이 막 나올 때 이렇게 도망다니는 광야교회 사람들이 산속에 숨어서 말이죠. 그들이 진짜 진리를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면서 장사꾼으로 가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보고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용히 책 한 권씩 주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런 전도를 했어요 옛날에. 그것이 왈덴스인들이 알비젠스. 그 사람들은요 유행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왜? 성경과 책들을 몰래 감추고 다녀야 되니까 딱 달라붙은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요즘엔 말이죠. 어떤 데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제 부흥하러 가잖아요. 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겨울이에요. 겨울. 여러분 시카고 겨울이 추워요 안 추워요? 시카고 겨울 엄청나게 추워요. 뭐 이 정신이 없어요. 어떤 추울 때 말이죠. 근데 제가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문이 딱 열리더니 한 여자가 오는데 미니스커트도 어떻게 그 추운 겨울날 그걸 입는지 모르겠어요. 다 미니스커트 다 올려 입고 그 다음에 옷도 딱 달라붙어가지고 야 그리고 또 반소매 이렇게 그리고 또 이 가슴선도 너무 파여가지고 난 낯이 뜨거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여자가 그것도 막 이런 하의를 신고서 탁 들어오는데 아유 내가 설교하는데 금방 영감이 싹 없어져 버려 그거 보니까 막 갑자기 좀 혼났어요 제가. 옛날에요 중세기 때는요 그 왈덴스인들은요 그런 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맨날 통짜로 된 옷. 왜요? 진리와 성경을 감추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다 이렇게 찾는 사람 만나면 죄권에서 이렇게 죽어야 되니까.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진리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응?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물에 위해서더라. 여러분 사탄의 공격의 대상은요 하나님의 남은 교회예요. 아무나 예수 믿는다고 마귀가 다 공격 안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마귀가 안 건드리고 가만 놔둬요. 왜? 그대로 가면 멸망인데 뭐. 뭐하러 건드려? 건드리면 더 깨어나서 더 구원받게요. 가만 놔둬야지. 마귀가 공격하는 건 누군 줄 아세요? 여자의 남은 무리예요. 진리대로 살고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마귀가 미워해서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게 짐승의 표 환란이야. 앞으로 곧 와요. 여러분 제 지금 이 강의를 비디오 탭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항상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제 머리에 두고 제가 설교해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밖에. 여러분 교황들의 역사 2권 334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인들과 자녀들과 함께 옷을 벗기어 벌거벗은 채 집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학살을 당하였다. 이것이 1260년 동안의 종교 핍박 얘기예요. 광야교회는 목숨을 바쳐서 진리의 등불을 전수해온 교회예요. 그들은 숨어서 진리로 살았어요. 도망다니면서 재산 다 뺏기고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산속에 숨어서 그들이 사는데 특별히 저기 알프스산 저 자락에 있는 이 불란서의 저기 동남쪽에 그다음에 이태리의 동북쪽에 있는 알프스 피에몽 골짜기에 숨어서 많이 살았어요. 지금도 가면 그 왈덴스인들의 그들의 자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산속에서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갖기 위해서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고통 다음에 살았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곳에 가보았어요. 가보면 그들의 집을 옛날 집들이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돌로 집을 지어놨어요. 그 큰 높은 산 꼭대기에 피해면 골짜기에. 여러분 이것을 왈덴시안 마운틴 그 빌리지가 아직도 지금 그 잔재로 있는 것을 제가 가서 보았어요. 여러분 거기에 신학교가 있는데 방이 하나인데 거기 가면 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큰 돌이 하나 있고 여기 성경만 있어요. 그들의 가르침은 무슨 박사 아니어서 성경 하나만 가지고 공부했어요. 성경이 그들의 모든 교과서였어요. 그래야 그들이 똑바로 알죠. 요즘에 사람들이 무슨 박사 무슨 학설 뭐 파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성경 진리를 다 혼미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옛날 중세기 교회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광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빛을 계속 내지는 더 확장시키는 교회예요. 예?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바톤을 광야교회에게 주었어요. 그 광야교회가 종교개혁자들에게 주었어요. 그 빛을 우리가 지금 물려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남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 이 Remnant of Original이에요. 광야교회는 암흑시대 동안 선교활동을 해온 교회예요. 온 세상이 무지하여 종교 암흑시대에 처해 있을 때 진리의 횃불을 들어준 교회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이죠. 약 500년 동안 성공적으로 성장했어요. AD 31년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부터 특히 예루살렘이 AD 70년도에 멸망당한 이후에 흩어져서 사마리아, 에티오피아, 시리아, 소아세아, 북아라비아, 헬라, 이태리, 유럽, 인도, 중국까지 온 땅의 세상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쫓기면서 이게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는 기독교인들이 팔레스타인 지방, 예루살렘 지방에서 쫓겨나서 흩어지면서 이렇게 흩어져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확산되었어요. 핍박은 복음이 확산되게 하는 주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부터 서쪽으로 북쪽으로 러시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유럽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중국으로 인도로 아프리카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이 여기 소아시아 지방에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로 전파됐어요. 여기 스코틀랜드에서 다시 서유럽으로 복음이 다시 들어온 것을 우리가 역사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됐어요. 중국엔 옛날부터 복음이 전파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카자흐스탄을 통해서 중국에 이미 복음이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특별히 안 것은 말이죠. 도마와 바돌로매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와 바돌로매는 그 당시에 인도까지 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도마나 바돌로매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우리 알 수는 없지만 둘 중에 하나가 중국까지 가서 그 당시에 이미 복음을 전해서 옛날에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1625년도에 중국 시안 제가 시안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시안에 가서 제가 비밀 집회했어요. 목사를 모아놓고 이 시안에 가면 장간에라는 곳에 가면 기독교의 발전을 기록한 글씨들이 새겨진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에는 중국 한문과 옛날 시리아어 그게 뭐예요? 옛날에 그 소아시아 지방에서 썼던 그 어와 70인 시리아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 비석은 당나라 시대의 것으로 당나라는 AD 618년에서 907년까지 중국을 다스린 문명국가 아니에요. 그 비석이 지금까지 있어요. 그게 이 비석이에요. 이 비석이 지금도 있는데 이게 보이죠? 여기 따진 중국어파의 중국패라고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이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비석의 제목인 한문을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monument commemorating the propagation of the Dajin Luminous Religion in the Middle Kingdom. Middle Kingdom은 뭐예요? 그거는 중동지방이란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Dajin은 유대예요. Luminous Religion은 빛의 종교, 즉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Middle Kingdom은 중국이에요. 중국. Middle Kingdom, 중국이에요. 아까 Middle Kingdom이 팔레스타인이 아니에요. Middle Kingdom은 중국이 한문으로 중국어. 중국 아니에요. 중국은 가운데 중자에 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을 영어로 미들 킹덤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유대의 기독교회가 중국에 들어온 기념비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 이게 복음이 광역회가 교회가 엄청난 일을 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골로새 1장 23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여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라. 이미 바울이 자기 당시에 이 복음이 천하 만국에 다 전파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 교회가 광야로 도망가서, 예, 그 도망가서 사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 보십시다, 이제. 그 뱀이 그 입으로 무엇을 토해요? 물을 강같이 토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여자를 도와요? 땅이 여자를 도와요. 이 두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용이, 마귀가 물을 토해서 여자의 남은 물을 갖다 떠내려가서 죽이게 한다.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또, 그런데 땅이 여자를 도와서 살려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예언에 다 설명해 두셨어요.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교황권을 지지해 주던 유럽의 사람들이 군대가 되어 여자의 남은 물이 그 진실되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막 가서 그냥 옛날에 십자군, 그 뭐 좋은 얘기 같죠? 아니에요. 십자군을 풀어서요. 주위의 백성을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요. 십자군 좋은 일 한 게 아니에요. 옛날 역사가. 우리 역사에서 그걸 잘못 배웠지. 정말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부활을 풀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예? 땅의 상징은 뭐예요? 땅이 교회를 도와줬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다. 미국이에요. 양의 모습으로 올라오는 기독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라온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핍박당하던 광야 교회가 견디지 못하다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가 도망오고 이민 옴으로 살았잖아요. 주님께서 땅으로 도와줬단 말이에요. 살려줬다는 것을 이제 성경 예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이에요.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렇죠? 자,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그 당시 이렇게 해석했어요. 요한 웨슬레가 요한계시록 13장을 해석하면서 Explanatory Notes upon the New Testament 17 에디션 704페이지에 1760년도에 그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보세요. 그가 새끼 양 같은 짐승은 아직 이르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올 날이 결코 멀지 않았다. 그는 첫 번째 짐승의 42달 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제 1760년도에 이 요한 웨슬레가 앞으로 곧 이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올라온다. 라고 해석해 두었어요. 그런데 1776년도에 미국이 건국했어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성경은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을 보면 두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은 일곱 머리가 있으며 열뿔 가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이것은 교황권의 세력을 상징했어요.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 같은 짐승이었다고 말해서 요한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의 등장을 말하는데 두 번째 짐승은 기독교의 모습으로 올라오지만 나중에 보세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무엇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미국이 처음에는 기독교의 정신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주의 백성, 여자의 남은 백성,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한 용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앞으로 용처럼 말하게 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미국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어요. 겁나세요? 다른데 또 이민 갈까요? 한국으로 돌아갈까요? 이 세상에 어느 나라도 앞으로 안전한 곳이 없어요. 예수님의 날개 아래만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만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천사로 보호하실 것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제가 이런 설교를 한번 하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편지인데 저는 이렇게 해요. 강 목사요, 당신이 미국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 미국에서 떠나나가시오. 그렇게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누가? 근데 그 편지를 보고 참 기가 막혔어요. 그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시여, 제발 이 말씀을 좀 이해하세요. 무슨 뜻인지. 미국은 자유의 여신상이 있듯이 정말 사람들을 불러서 정말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자유가 없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다 오라고 초청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예, 자유의 여신상이 말하듯이 말이죠. 예? 근데 이것은 미국에는 바폴로가 이제 미국의 그 저 소 아닙니까? 소인데
재밌는 것은요, 이 바펄로가 말이죠. 어릴 때 새끼 때는요, 생긴 모양이 꼭 양 같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뿔이 있어요. 양에는, 새끼 양에 뿔이 있어요? 없어요? 뿔이 없어요. 근데 이 바펄로는 뿔이 있잖아요. 근데 어린 새끼 보세요. 꼭 양. 이건 양이에요, 양. 뿔만 없으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보니까 혹시요, 이 바펄로의 새끼를 보지 않았을까요? 그냥 많이 보니까 꼭 양인데 뿔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끼 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국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보세요. 이건 조금 더 양 같죠? 더 새끼 땐 진짜 양 같아요. 이 저 바펄로가 말이죠. 근데 이 땅이 도와서 그들이 이민 와서 신대륙을 발견해서 이민 와서 그들이 살아났어요. 그들은 와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일 처음 경작해서 얻은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천년을 바치면서 그들은 이 나라를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땅이 도와 신대륙으로 도망와서 다시 정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데 그들이 여자의 남은 무리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보니까 용이 따라와요. 용이 따라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유럽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으니까 자기 밑에 있으니까 자기 죽일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뒤에서 착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제수위파예요. 예수회. 제수위파가 은밀한 역사를 함으로 이 나라의 교육과 정치를 싹 바꾸는데 200년 걸린 거예요. 200년 이상 걸려서 요즘에 와서는 어떻게 미국의 사고방식과 이 모든 교회 사고방식이나 정치 사고방식이 어떻게 해요? 교황권에게 쌍송을 들고 박수치고 거기에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이 전혀 생각이 바뀌어졌죠. 이렇게 돼서 이제는 오히려 주의 참 백성들을 핍박해서 죽이려고 하는 용처럼 변해 있는 모습을 본다고 말해요. 미국이. 그래서 여자의 남은 무리의 특징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짐승의 표를 이기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짐승의 표를 이기고 그것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며 승리하는 여자의 남은 무리의 특징의 세 가지가 요한계시록이 말하기를 세 가지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열 계명을 전부 다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 특징 있는 사람들이 참 교회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랬지만 이것을 이 번역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번역을. 요 번역이 서쪽 교회 서방 교회에서 온 잘못된 번역이요. 동방 교회에 계속 보존하고 남아 있던 참 성경 사본은 말하기를 그게 킹 제임스 성경 번역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예? 그걸 갖다가 서방 교회는 요걸 딱 빼버리고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바꾸 놨어요. 여러분 마귀의 음모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에 하나님께서 요 문구를 딱 적어 놓으시면서 여자의 참교회 여자의 남은 무리가 누구인 것을 말씀해 두셨다고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의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제가 이게 동그라미로 해놨죠. 자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나 봅시다 이제. 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요?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에 무엇을 증거해 놓았어요? 참교회가 누구며 그들은 무슨 특징이 있으며 누가 그들을 핍박하며 누가 마귀의 앞잡이며 누가 주의 백성이며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며 환란이 무엇이며 어떻게 피해야 될 것에 대해서 계시를 본 다음에 이 선지자 요한이 다 증거해서 기록해 두었단 말입니다. 그 증거를 올바로 똑바로 이해하고 그대로 살고 있는 무리가 여자의 남은 무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우리 생애비 있어서 우리가 성경 통신 과목으로 공부를 시키죠. 공부시킬 때 하나는 성경 일반 기초 교리를 가르치고 또 두 가지가 또 있는데 하나는 요한계시록 공부예요. 요한계시록 이제 공부 과목이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공부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 생애빛은 요한계시록을 많이 강조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의 증거를 똑바로 이해하고 예언의 흐름을 이해하고 사는 자들이 그대로 그것을 알고 파악하고 위험이 무엇인지 알고 피하는 자들이 주의 백성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뭐라 그래요? 아, 요한계시록 다친 책이야. 그거 안 읽고 그거 몰라도 구원받아. 오, 그거 몰라도 구원받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거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예? 바벨론의 포도주 마시고 그냥 구거 그냥 다 마시고 비틀거리죠. 비틀거리면 어떻게 돼요? 빠져 죽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요한은 교회의 위험들을 보고 다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 속에 일곱 교회 예언이 있고 일곱인이 있고 일곱 나팔 등의 예언들이 있어요. 그 예언들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점차적으로 타협해 갈 것이며 타락할 것이며 어떻게 오류가 들어올 테니까 조심해라. 이세벨을 조심하라. 이세벨은 누구예요? 옛날 이스라엘 아합 왕의 왕인데 아합 왕의 부인인데 저기 바알 신의 가르침을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교회에 들여온 장본인 아니에요. 앞으로 기독교회의 이교신, 태양신을 숨기는 이교신의 잘못된 오류가 교회에 들어올 것인데 중세기에 그 이세벨의 역사를 조심하라.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예언들은. 교황권이 그래서 중세기 동안에 몰래 들여온 음행의 포도주 그것을 마시고 사람들이 혼돈해서 진리가 어디면 참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비틀거리는 것을 볼 때 제가 가슴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중세기 동안에 몰래 들여온 음행의 포도주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원죄 소리예요. 아담과 해와가 범죄했으므로 우리도 그 책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버릴 도리가 없으며 그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성질을 이길 수가 없다. 그저 예수의 은혜를 그저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다. 원죄설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크라멘트예요. 성체설. 미사를 통해서 구원이 나간다. 성지순례, 성자들 순례, 고해 성사하는 모든 성체들은 그것은 중세기 때 들여온 성경이 없는 잘못된 가르침들입니다. 세 번째 우상 숭배, 성모 마리아 숭배, 성자들 숭배를 모든 이런 우상들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중세기 들여온 음행의 포도주리예요. 네 번째 고해 성사하는 것들. 다섯 번째, 영혼 불멸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지옥 가고 금방 천당간다.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연옥설. 연옥은 성경에 연옥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지옥설. 지옥이 있을 것이지만 앞으로 천년기 이후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기 이후에 마지막 시대 심판하실 때 악인들이 두 번째 부활을 하고 그들을 심판하신 다음에 불로 다 태워서 마귀와 악한 천사와 악인들을 태워서 죄가 되게 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하시는 것이 마지막 지옥불인데 그때 있을 것이요. 지금 저 땅 밑에 지옥이나 연옥이 펄펄 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세계에 들여온 잘못된 음행의 포도주들이요. 여덟 번째 경외서들. 성경 말고 다른 경외서들은 참된 영감의 책들이 아닙니다. 아홉 번째 거짓 기적들. 여러분 거짓 기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거짓 성령 역사들이죠. 사람들이 크게 미혹당하고 있어요. 열 번째 일요일 성수제도. 여러분 성경에 주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했고 여러분 일요일 성수 제도는 나중에 중세기에 몰래 들어와서 섞여진 잘못된 제도입니다. 열한 번째 거짓 복음이에요. 참 복음 말고 거짓 복음인데 제가 내일 진짜 그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내일 그걸 설명을 드릴 것이에요. 여러분 내일은 정말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포인트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에요. 내일. 그러나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맨 마지막 시대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14만 4천이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그들 이마에 써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이름은 성품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경험이에요. 근데 그들이 보세요. 그들은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무엇을 불러요? 새 노래를 불러요. 이건 지금까지 불러온 노래가 아니에요. 새 노래예요. 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이 말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다 그런 뜻이에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어떤 사람은 물어요. 이게 실제 숫자입니까? 상징 숫자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뭔지 제 마음 가운데 개인적인 의견 확신이 있지만, 그러나 이래도 상징이라도 좋고, 실제로 좋고, 그런 이 사람은 특별한 분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죽지 않고 하늘로 살아서 승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살아서 승천한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누굽니까? 에녹, 또 엘리야. 그렇죠? 죽어서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요? 모세. 예수님 말고 모세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마태복음 몇 장에? 27장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그들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이것은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환란과 일곱 재앙을 통과하고 나서 예수께서 오실 때한 번도 죽어본 경험 없이 그냥 살아서 승천하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우리 몸이 썩잘 몸으로 확 변해요. 그래서 실제로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일어나면서 몸이 새로운 몸으로 일어나죠. 우리는 살아있는 자체에서 몸이 죽잘 썩을 몸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뭐 느끼면서 승천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하세요? 아, 여러분, 우리 그 무리에 우리가 속하길 제가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밖에 이 노래를 부를 사람들이 없어요. 왜? 굉장한 핍박을 통과하니까. 그런데 한 가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비밀 휴거. 요 환란 오기 전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몰래 싹 들려서 비밀리에 다 휴거시켜 올라가신대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이 똑같이 환란 통과하다가 예수님 오실 때 똑같이 예수를 맞이해요. 미리 성도가 몰래 싹 올라가 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것도 바벨론의 포도주예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음녀예요. 잘못된 오류의 가르침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런 말이에요. 음녀와 더럽히지 않았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죽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서 올라갔다고 말해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단 말이에요. 계명을 지킨단 말은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에요. 죄를 승리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마지막 사람들이에요. 여자 남은 무리예요. 예? 얼마나 분명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경이 예언해주고 있는 말세 살고 있는 여자의 남은 무리의 특징은 세 가지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짐승의 표의 환란은 바로 이 여자의 남은 무리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지난 1260년 동안 광야로 도망해서 살아온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같은 수법으로 마지막 교회를 없애려고 마귀가 애쓰게 되는 것이 바로 짐승의 환란이에요. 제가 이제 끝내야 되겠습니다. 횃불을 든 자, 제일 처음에 초대교회가 여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중세기의 순교자들 광야 교회예요. 그 다음에 종교 개혁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의 남은 무리는 마지막 시대 주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하는 참 교회란 누굴까요? 참 여자의 남은 무리를 찾아야 되죠. 그들은 어떤 조직이나 교단이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었던 진리, 노아가 전파했던 진리, 아브라함이 믿었던 진리, 엘리야가 경고했던 진리, 다니엘과 사도 요한에게 계시되었던 예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을 정확하게 보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남은 무리를 의미합니다. 참교회, 즉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참 진리를 보존하고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치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 내일 설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좀 들으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실 때 남은 자들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천천만만의 천사를 가지고 오실 때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라 했어요. 아무도 피할 자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동기가 그 앞에 다 드러나고 심판받을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곧 오실 것이에요. 예수는 우주의 왕이시고 이 땅의 왕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의로운 자를 데리러 심판하러 오실 때 한 사람도 그 앞에 피할 수가 없는데 그때 여러분 살아남아있는 자들이 고통을 피하고 환난을 통과해서 어려움당한 광야교회 같은 남은 자들이 하늘을 우러르며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이제 곧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남은 자들의 그 속에 여러분과 제가 속하게 되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늘에선 아버지시여,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주의 말씀을 그래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증명하며 체계를 세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연약하오니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마지막 여자의 남은 무리에 속해서 진리를 고소하며 마지막 횃불을 든 자로서 정말 주님 앞에 서길 원하고 세상 앞에 서길 원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 연약함을 돌아보사 타협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위에 살고 진리대로 살고 성경대로만 믿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곳에 같이 와서 말씀을 나눈 주님의 종들에게 함께 계시고 이들 생애 가운데서 무엇이 부족합니까? 채워주시옵소서. 그들의 연약한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강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마지막 백성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의 거룩하신 희생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시는 인내를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를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에 비친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에 비춰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에 비춘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에 비춘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생애의 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와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